제12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가 왔습니다. 자, 레이브시, 처발녀, 유레카, 키올, 앤, 마일라 총 6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리그는 그렇게 많은 참가자가 많이 없어요. 현재 2부 리그가 많은 참가자가 많이 없는데 앞으로의 2부 리그는 더욱더 많은 참가자가 참가할 겁니다. 이번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국 공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공지를 하나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2부 리그 유저들이 복귀를 할 겁니다. 현재 많이 어렵죠, 2부 리그가. 현재 총 2부 리그가 26명, 30명 가까이 되는 원래 숫자였는데 2부 리그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공지도 올렸으니까 아무튼 뭐 많은 참가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걸 아프리카 유튜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레이브시님과 처발녀님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전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브시님은 26전에 15승 57%의 전적이고요. 자, 처발녀님 전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처발녀님 전적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처발녀님은 289전에 116승 40%.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훨씬 더 그래도 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승률은 그닥 좋지 못해요. 자, 처발녀님과 레브시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1경기 가죠. 레브시님이 정말 무서운 유저였어요. 이분이 어디 갔냐. 제가 아까 채팅창에 쓴 글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이상하네. 하나 더 사야하나. 요즘 내 풀스가 이상하네. 하나 더 사야하나.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사주는 것도 아니죠. 희대의 금수저였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사실 저러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 통장 관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4,50만원은 무슨 요즘 초등학생이 저런 고민을 하면서 채팅을 해. 자, 처발녀님 나루토의 미나토 서포터를 껴줬고요. 자, 처발녀님은 나루토의 미나토. 잠깐만, 레브시님이 그렇죠, 사스케 미나토. 처발녀님 나루토의 미나토입니다. 자, 나루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처발려 좋아요. 움직임은 많이 없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드 깼어요. 하둔 좋고요. 하둔 한번 더 쓰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같은 미나토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잡기가 끝났을 때 처발려 가드 잘했고요. 자, 사스케 대 나루토의 매치. 사스케는 레브시, 나루토는 처발려입니다. 자, 미나토로 바꿔치기 하는 레브시. 자, 다시 한번 사스케로. 처발려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연타를 가겠는데요. 자, 기폭차까지 마무리해주는데요. 일단은 운영력에서 굉장히 좋은 금수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브시. 자, 사스케까지. 티모이. 야, 이걸 뚫어버리네요. 그냥 가드하지 않아요. 판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레브씨. 자, 나선한. 야, 나선한 치면서 상대 가드하게 하고 뒤편으로 이동해 잡게 하는 이런 플레이. 이런 부분은 좋아요. 순간적인 부분은 좋아요. 처발려. 문제는 한순간만 좋다라는 거죠. 뭐, 두 순간, 세 순간이 좋아야 되는데, 한순간만 좋습니다, 처발려. 자, 그래도 자,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처발려 지금. 자, 뒤편 이동 놀이만 하고 있어요. 저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자, 반면에 레브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생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리더 체인지 깔끔한 나루테 다시 한번 사스케 아 미나토의 사스케까지 야 이거 죽어 거의 죽어요 지금 처발려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서 일단은 각성을 강긴 가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바꿔지기 차긴 찼습니다 자 미속 때려주고요 어? 아 그러나 아 미나토 나선한이 있었네요 아 언제 미나토 나선한이 한번 발동이 됐었네요 어 상당히 깔끔한 경기 방금 점수판 S 뜨지 않았나요? 아 너 정도쯤은 뭐 가볍게 씻고 넘어간다 제12회 나루토 멀티링 시즌3 이브리그 자 레브시대 처발려님의 경기 1경기는 레브시님의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이렇게 처발리는 경기를 보여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룰렛의 매치로 가도록 하죠 자 25명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겠구나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신 처발려님부터 아니죠 레브시님부터 돌리도록 할게요 자 22번 히단과 카구즈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레브시 자 처발려님은 17번 한조와 단조 아 이거 정말 재밌는 매치인데요 왜냐면 히단도 낫을 들고 있지만 한조도 낫을 들고 있거든요 낫의 낫의 매치가 나왔어요 낫의 낫의 매치는 처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어 서로의 낫과 싸우는 매치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때까지 리그에서 룰렛전을 제외하고도 나오지 않았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 레브시 정말 무서워요 이거 뭐 가릴 필요 없으니까 보여드리는데 피니시 컷을 바꾸고 있어요 현재 아 정말 어 너는 이미 뒤졌다 어 근데 처발려님이 유일하게 잘하는게 있어요 이사상봉인 딱 저거 쇼브 하나 잘 치거든요 야 근데 둘다 거의 한방에 카드가 있네요 조금 더 한방에 가까운 거는 어 이사상 봉인이지만 단조에 희단 기모찌도 있긴 있습니다 각성 가면 어 분근 좋아요 자 오이 어 잘 처단해줬고요 처발려 어 둘 다 카운터 아 레브시 좋아요 먼저 카운터가 경직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발동했죠 미세하지만 자 분근 놀이 자 히단으로 바꾸고요 자 한조 아 나오지 않았네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씩 있습니다 자 레브시 좋아요 기폭제 막아주고 처발려 서로 일단 기싸움 하는데요 자 풍든 막아줍니다 레브신이 풍든 잘 막네요 뭔가 처발려니 풍든을 넣을거면 좀 모션을 좀 더 넣어야 돼요 서포터라든지 뭐 좀 그런거 넣어주면서 휘저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직하게 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처발려 갑니다 처발려 갑니다 처발려 좀 더 가야 돼요 지금은 자 장기 파괴 됐고요 어! 자! 어 다행입니다 지금은 위험했어요 오이였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괜히 지금 카운트 쳤다가 잡기 걸렸죠 처발려 자 레브씨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조 가드 거의 깼어요 이제는 처발려님 좀 써야 되겠죠 한조를 너무나 단조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왜 한조를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리치에서 지기 때문에 한조를 무조건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이죠 가드 해주고요 자 한조까지 씹혔습니다 자 하나의 희망은 있어요 오이가 남아있긴 있는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너무 말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지금 저급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발려님
이거는 처발려도 아니에요. 개 씹 처발려.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발해주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레버시님이 신났죠. 자, 들어가 주고요. 이렇게 처발리면 안 됩니다. 왕년의 처발려는 이렇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 무너지는 모습 언제까지 보여줄 겁니까? 레이블씨 완전 개인 기량 장기 자랑이 돼가고 있어요.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레이블씨가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이사다 몽이 안 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평타를 진작에 써야죠. 자, 처발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지금 희당까지 잘 막아냈고요. 자, 평타수 상대 바꿔치기 없는 거 알아냈어요. 자, 이자락이 써주면서 들어갈 거예요. 평타 써주고 희단. 여기서 이걸 희단이 자 바꿔치기 쓰면서 이사상봉이 가면 딱히 이사상봉이 눌러야 돼요. 아, 그러나 각성이 끝나는 저발려 궁둔으로. 자, 바꿔치기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 이거 어렵습니다. 들어오면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자, 한조로 한조가 못해내네요. 궁둔. 그러나 처발려 좋아요. 제가 만약에 처발려면 여기서는 무조건 시간 끌고 각성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상봉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역전할 만한 순간이 없어요. 자, 궁둔 좋고요. 자, 이건 뭐 가드하면 되고요. 5위 역5위. 야, 이걸 처발려가 지금. 자, 이러면 시간 끌고요.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가드 클래시라는 템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한조. 아, 한조 썰립니다. 자, 때려주고요. 시단 막아줍니다. 가드 깨져요. 아, 잘 막아냈어요. 가드 클래시 바꿔치기 쓰는 레브씨. 자, 점프를 피해주는 처발려. 한조가 아, 잘 피했어요 레브씨. 자, 희단을 지금 풍두로 저지해냈고요. 자, 들어오는데요. 각성 가능합니다. 가드 깨졌어요. 각성 가능했는데 저기서 각성 가고 이사상봉이 넣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어요. 아, 그러나 멀긴 멀었지만 마지막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야 됐는데. 아, 그래도 네, 개십 처발려에서 처발려까지 내네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조금만 더 이런 경기를 꼭 후반전에만 보여줌. 항상 레퍼토리 똑같아요. 처발려님은 뭔가 정말 못하다가 채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잘해줍니다. 아, 이런 것들 조금 더 채널 돌아가기 전에 잘해주신다면 제가 유튜브 편집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량 높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레이브씨님은 약간의 위기가 오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죽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2대0으로 지금 4강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도 처발련님께도 박수 3번만 쳐주세요. 박수 3번만 많이 쳐주면 안 돼. 좀 혼나야 됩니다.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니가 마일라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제12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이브리그 다음 경기는 애니가 마일라님의 경기인데요.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의 마일라님. 와, 이게 정말 얼마만입니까? 1년 만인가요? 1년 반 만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일라. 아, 진짜 나루토 스톰 몇 때부터 활약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오래된 유저입니다. 마일라님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자, 전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앤님. 저번주에 결승전에 진출했었던 그런 유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일라가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유저죠. 전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제가 사실 한번 전적을 보긴 봤는데 앤님, 자, 648전에 352전 54%. 자, 1부 리그에서 PS님이 전적이 54%인데 54%분들 상당히 무섭습니다. 혹은 53%.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지금 승률이 54%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30%, 예전에 20%였지만 계속해서 3판 하면 2판 이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50% 이상을 끌어올린 유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잘해져서 결승 가는 모습, 우승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유저들 많습니다. 실제로 PS님 1부 리그로 진출했고요. 1부 리그까지 우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앤님도 약간 그런 유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상대하는 마일라님 전적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마일라 상당히 지금 위험한 전적이에요. 111전에 38승, 34%의 랭크 매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안타까운 그런 승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모습 보면 아, 앤님의 과거 혹은 PS님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마일라님 이제는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자, 마일라님 이렇게 전적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승부욕이 없다. 게임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했었던 처발려님은 그냥 처발리지만 이분은 게임을 잘하는데 계속 뭔가 자신이 뭔가 아주르 같은 뭔가 컨트롤을 보여주려다 집니다. 뱁새가 황사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경기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좀 승률이 낮은 부분이 좀 있지만 확실히 잘하는 분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기를 말하면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상대 모가지를 뜯어비틀어라 그런 얘기까지 좀 해설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비트는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글쎄요. 아, 이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유일하게 술사를 쓰는 분이죠. 그쵸? 저번주 리그 때도 8강전 4강전 결승전에 이거 다 썼어요. 결국 다 이겼거든요. 아빠킹도 인형술사 썼다 졌어요. 사소리 썼다가 졌어요. 물론 상대가 다르긴 했지만요. 자, 어우, 구별하기 쉬워서 좋네요. 마일라님은 유네안토비의 폭주 오비토. 자, 앤님은 사소리의 페인을 꼈습니다. 아카츠키 조직이에요. 아, 전부 다 아카츠키 조직이긴 하네요. 자, 카운터. 그래도 마일란이 움직임 좋아요. 오반이 찍은 게 고마워요. 자, 들어갑니다 마일라. 자, 시공간 인수는 저기서 쓰는 거는 정말 자신이 아주르라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상당히 보는데 불쾌합니다. 자, 뚫어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죠. 자, 좋아요. 그렇죠, 마일라 좋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일라. 자, 화둔 사이로. 아, 화둔은 자기 거였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나 페인에 걷어지고요. 자, 잡기까지 연계. 엔 좋습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바꿔치기 다 찼습니다. 엔 지금은 오히려 공격을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방어를 하고 있어요 엔님. 자, 카운터 빗나가는 거 봤어요. 자, 마일라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방어에 카운터 좋고요. 이런다면 들어가야죠 차라리. 마일라. 그렇죠, 실력은 되는데 저지거리만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아, 페인에게 맞고요. 분명히 기량은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저 거리에서 카운터를 연속 3번 친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분명 기량은 되는데 그러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실력이 좀 높으면 이겨야 되는데 놀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는 갑니다. 디모이 좋아요. 노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찢어 갈겨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상당히 폭력물이기 때문에 나루토는 승부욕을 메우는 게임이죠. 자, 각성하는데요. 자, 이거 각성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인형이 아니에요. 자, 과연 마일라 이것까지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카운터 썼다가 화두 맞았죠. 자, 캐리 옵니다. 카운터 좋아요 마일라. 자, 화둔 안 맞아냈고요. 왠지 불길 사이로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마일라 많이 맞긴 맞았네요. 체력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앤님은 잡기, 그렇죠. 자, 페인 좋고요. 자, 마일라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공격 들어가면 딸 수 있어요. 이거는 사철 한번 써주면. 아, 앤님이 근데 인술이 차크라가 없네요. 자, 자, 마일라, 마일라 무너, 오, 마일라. 아, 그러나 무너집니다, 페인에게. 자, 지금 앤 정말 잘했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상대가 들어올 거 대비해서 페인을 깔아주는 센스 좋았고요. 재빠르게 상대를 보고 누른 것 같기도 하고요. 손빠르게 훌륭합니다, 앤님. 자, 들어갑니다, 마일라. 자, 톱이 나와주고요. 화둔 막혔습니다. 자, 페인. 자, 앤님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마일라는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곧 있으면 각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개인과 해봤는데요. 가드 클래시에 오이! 아, 오이 못 가고요. 약간 애님 지금 정확한 판단을 했어요. 상대가 자신이 망설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평태로 가고요. 잡기까지 너무나 좋은데요. 저 이거는 자, 각성 들어갑니다. 자, 화둔. 자, 화둔 한 번 더. 자, 자, 3 화둔까지 날려봤던 마일라. 자, 애님 지금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 퍼봐야 돼요. 상대 바꿔치기 쓰게끔. 자, 좋아요. 마일라 많이 왔어요. 마일라 많이 왔어요. 그렇죠, 마일라 많이 왔어요. 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끝났죠, 이거는. 자, 지금부터라도 본다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과거보다는 약간 마일라님이 아직까지 좀 연습 필요한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전적도 보니까 150전 딱 채워왔더라고요. 자, 앤님의 사소리 정도라면 강하긴 하지만 페인만 좀 조심하고, 그쵸, 이 잡기만 좀 조심하면. 아, 그러나 사철에게 맞아버리는 바람에 첫 번째 경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마일라. 아, 페인에게 무너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앤님이 마일라니 꺾어주며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일라님께. 아, 마일라님 원래 나루토 리그를 했던 분이에요. 한 2년 정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많아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나루토는 많이 접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앤님이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경기는 룰렛전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앤님은. 현재 1경기도 뭐 지금 인형출사 써도 이겼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좋은 모습. 두 번째 경기 룰렛에 뭐가 나와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신 앤님부터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나왔네요. 단주와 사루토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사루토비는 이제 각성하면 정말 좋고요. 단조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조는 뭐 풍둥까지 있기 때문에 인성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에 맞서는 마일란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일란이 10번 나왔는데 가이아 롱리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해요. 자, 이 정도면 극딜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릅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과연 자, 오늘 리그 처발련님도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마일라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기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일라 처발련님의 차이죠. 그 차이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앤님은 저번주 리그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물론 이번 경기를 내준다 그래서 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2대0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8강전에서 그것도 데뷔전을 하는 상대에게 전대 결승전 진주자가 흠집을 내는 거는 조금 아니죠. 영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것이. 자, 경기를 보면 리드권 자체는 엔님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마일라님은 일단은 좀 상대에게 다른 빠른 스피드 그런 게임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에게 나도 언제든지 리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엔님 여전히 리드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가드 깨려는 거죠. 자, 카운터 통하지 않았고요. 아우, 휘둔 판다 좋아요. 자, 리더 체인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자, 기폭제 좋고요. 정말 마일란이 잘하는 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카운터를 때리는 거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그 카운터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들이 좋고요. 자, 오이죠. 자, 가드, 가드 깨졌어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애님 들어갑니다. 애님이 확실히 내공이 있는 유저기 때문에 마일란이 좀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자, 붕든 가드 깨주고요. 어우, 지금 잡기 들어갈 만 했는데. 자, 티모이. 자, 저지해주는 마일라 좋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지금은 충분히 마일라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돼요. 계속들 가드 클래스 짧았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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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들어갑니다. 자, 기폭자 좋고요. 자, 그러나 이 평타 끝나면, 잡기 당하네요. 자, 수리검에 마무리 당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원다운은 먼저 애님 만들어냅니다. 자, 이대로 2대0 갈 것 같은데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애님은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전혀 뭐 방심도 안 하고 있고요. 상대가 방금도 오이 쓰는 거 봤지만은 뭐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그냥 피해버리죠. 상대가 완전하게 긴장을 안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원래 했던 자신이다. 어느 정도 리그에 좀 자신감이 있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각성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사상봉인도 한번 쓸만하거든요. 이사상봉인 들어갈 만했어 방금은. 그리고 자, 마일란 지금 함부로 카운터 치면 안 돼. 잘못하면은 네, 2-4-3-5위까지 맞을 수 있어요. 자,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2-4-3-5위니 한번 썼었네요. 지금 보니까 한번 쓴 걸로 돼 있네요 지금. 쓴 걸로 돼 있네 지금. 한번 눌렀었나 보네요. 눌렀는데 캔슬 됐나 보네요. 자, 현재 마일라님 체력 상황이 엔딩과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체력이 한 줄이나 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 마일라님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했던 만큼은 사실 8강전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일라님 뭔가 1대1이라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니 바꿔치기 없어요. 자, 마일라 들어가는데요. 이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요. 자, 이건 정말 좋았고요. 자, 풍든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이상한 수준이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그리고 엔님은 어차피 경기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루코비, 그쵸, 롱니 막아주고요.
다 이겼나요? 네. 아, 여기서 풍둔에게 마무리 당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애님이 마일란이 꺾고 2대0으로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아, 제 생각에는 처발련님과 진짜 마일라님은 연습량이 너무나 턱없이 모자르네요. 주변제 봤을 때는 연습을 지금 적당히 해도 안 될 것 같고 일주일에 진짜 3일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발련님 마일라님은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습량이 너무나도 모자른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루토를 산 지 얼마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경기도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본인도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발련님과 마일라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2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4강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쟁쟁한 유저들만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발련님은 처발으면 올라온 레브씨, 자 이에마스 유레카 정말 오래 기다렸죠. 유레카님은 실력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키올님도 어느정도 상대만 잘 만난다면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수가 많은 유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대부분의 그런 싸움에서 두뇌회전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따라가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키올님과 엔님의 경기도 굉장히 보고 싶네요. 자, 다음 경기는 레브신인가 유레카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